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양천TV 소공여 브리핑에서 구민들께 양천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자동문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영문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방문 필요 없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영문 확인서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던 우리 아이 발달 클리닉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합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발달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공여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